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과 말년운이 행복하게 트이는 관상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.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대다수가 노후를 잘 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노년의 내 재물운과 건강운이 어떤지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, 나이가 들어도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은 어떤 운세를 가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론에 앞서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은 제3의 눈을 열어줍니다.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요. 즉, 많이 웃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. 입꼬리는 올라가고 팔자주름인 법령은 둥글게 입을 감싸며 내려오면은 말년의 관상이 굉장히 좋은 상인데요. 돈이 많으니까 많이 웃음이 나오겠지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웃어야 복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. 달리 말하면 관상의 재물운이 다소 부족해도 나이가 들어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재물운을 지킬 수 있다, 이 말입니다. 일소일소일로일로란 말이 있습니다.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는다는 말이지요. 그래서 누구나 웃는 얼굴이 최고의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보이게 됩니다. 매사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서둘지 않고 여유롭게 풀어갑니다.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해지면서 차분해집니다. 세 번째, 얼굴에서 친절함과 다정함이 엿보이게 됩니다. 제가 철학원 40년 가까이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아주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타인에게 한결같이 친절을 베푼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만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성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풉니다. 이런 분들 나이가 들어도 더불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입니다. 네 번째, 얼굴에서 생기가 넘친다. 나이 60이 넘었는데 주름만 지글지글하지 무슨 생기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기는 총 6가지로 청룡의 기가 돌면은 이를 생기로 보게 되는데요. 금의 잔명이라, 즉 얼굴 빛깔이 선명하고 누에가 번쩍거리는 듯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생기라고 합니다. 만약 이런 기가 준두에서 시작하여 모든 부위에 퍼지기 시작하면 말년에도 운수가 강하게 열리니 주변 사람들이 신수가 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. 이 생기가 관록궁에 나타나면 나이가 들어서도 명예를 얻고 일이 잘 풀리는 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만약 이 기운이 재배궁에 나타나면 부동산 투자나 유산 상속 등으로 인해 말년에 큰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. 다섯 번째, 억지와 집착이 사라진다. 눈으로 말한다고 하지요.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한 집착하고 있음을 관상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.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억지와 집착을 멀리하고 여유롭고 부드러워집니다. 여러분들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가면은 큰 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. 집착을 버려라, 아상을 놓아라, 욕심을 버려라, 마음을 비워라 등등 말입니다. 이 집착을 버린다라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므로
집착할 만한 것도 내려놓는 것이 말년을 멋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억지와 집착을 버리고 타협과 양보를 적절히 챙기면서 말년을 맞는 사람의 눈에는 맹자님이 말한 인간의 본디 선한 그 마음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. 여섯 번째, 얼굴과 생각이 젊어 보인다.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요. 말년을 멋지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이 탓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될 대로 되라 방치하며 게으름만 피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을 이겨내는 단련을 천명으로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. 주역의 천행건하니 군자이자 강불식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. 하늘의 움직임이 굳세니 군자는 이로써 늙어도 스스로 쉬지 않고 힘쓴다라는 말입니다.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깨닫고 천명을 알았으니 말년이 좋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천명을 알고 나의 말년을 멋지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흉한 운이 들어와도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중년을 잘 보낸 사람이다.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된 중년에는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삶을 개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이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중년에 탄탄하게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요.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키워서 가을 수확을 하고 잘 보관을 해둬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그리고 중년의 큰 노력으로 재물운도 잘 관리를 하고 인덕을 쌓아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말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말년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여덟 번째, 건강관리를 잘한다. 요즘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로는 부족한데요. 100세 시대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인생 말년의 복이나 행운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도록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. 건강할 때 돈은 자산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들어 누우면 돈은 유산으로 바뀔 뿐입니다.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. 잘 알고 계시지요?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건강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신 분들은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신청을 해주시면 이 현직 역술가가 말해주는 운세와 풍수, 관상 등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